상단의 파일 메뉴에서 몇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쉐어는 방금 우리가 살펴봤던 그 쉐어 기능입니다. 그죠? 누가 언제 어디서 이 문서에 접근하고 접근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지를 결정하는 것이 쉐어 기능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관심있게 볼 만한 것이 버전 히스토리입니다. 버전 히스토리는 뭐냐니까 이 문서가 언제 만들어졌고 누가 수정했으며 수정한 내용이 무엇인지를 일목요연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버전 히스토리죠. 여러 명이 작업한다고 한다면 그 여러 명이서 각각 어떤 작업을 했는지 한눈에 알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훌륭한 기능이죠. 그리고 다운로드 as는 이 문서를 다운로드 할 수가 있습니다. 왜 다운로드를 해야 되는 하얀지가 좀 그렇긴 한데 사실상 웹 기반 시스템이잖아요. 구글 시트는 일본 웹 기반입니다. 웹 기반이니까 누구나 웹을 통해서 공유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다운로드 하거나 프린트하거나 할 필요가 없죠. 그죠? 그런데 아직까지도 옛날 방식으로 작업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겠죠. 옛날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MS Excel입니다. 그러니까 옛날 방식으로 작업하고 있는 사람들은 인터넷을 사용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요즘 세상에 누가 인터넷을 쓰지 않느냐라고 할 수도 있긴 하겠지만 그런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이 문서를 보여주려면 방법은 다운로드해서 프린트, 왼쪽에 있는 아이콘이죠. 프린트 출력해서 종이 형태로 보여줄 수밖에 없죠. 근데 다운로드 할 때도 여러 가지 형식으로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엑셀이라든가 오픈 다큐멘트는 이거는 그 오피스죠. 그러니까 리눅스용 오피스 프로그램, 그리고 PDF, 웹페이지 등등으로 다운로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주목할 만한 것은 퍼블리시 투 더 웹입니다. 이것은 쉐어 기능하고 그대로 연결되죠. 쉐어를 할 때 다른 사람들과 이 문서를 쉐어하는 데 있어서 전체 문서를 쉐어할 수도 있고, 그죠? 문서 중에서 셋업 페이지, 밑에 있는 이거죠. 셋업 페이지만 하거나, 아니면 문서 중에서 익스펜스 페이지, 이 페이지죠. 이 페이지만 하거나, 그죠? 그리고 퍼블리시 하는 것도 웹 형식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PDF 형식으로 할 것인지, 다양한 형식을 지정을 해서 웹에 공개할 수가 있습니다. PDF 형식으로 이것을 웹에 퍼블리시 하게 되면 다른 사람들은 웹 주소, 그죠? 웹 페이지로 퍼블리시 하겠습니다. 하면 주소가 지워지죠. 이 주소로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이 페이지에 접근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해되시죠? 여기서 제일 우리가 관심 있고 주목할 점은 전체 페이지, 전체 시트를 퍼블리시 할 수도 있고 각 시트 하나하나하나만, 그죠? 퍼블리시 할 수도 있고, 그리고 그런 특징들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내가 이 퍼블리시 상태를 웹에 공개한 상태를 취소하려면 스톱 퍼블리싱 하면 됩니다. 스톱 퍼블리싱 버튼을 누르게 되면 언제든지 취소, 더 이상 다른 사람들이 웹을 통해서 접근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또다시 스타트 퍼블리싱 버튼을 누르게 되면 다시 재차 웹에 공개된 형태가 될 거고, 그리고 또한 재밌는 것은 automatically republish when changes are made. 그러니까 이 문서 내용이 바뀌게 되면 자동적으로 다시 새로운 문서 형태로 웹페이지로 웹에 게시가 되게 됩니다. 그것이 아주 재밌는 기능이죠. 정리하면 여러 형태로 퍼블리시가 가능하고 형태의 퍼블리시가 가능하고 퍼블리시라고 하는 것은 웹에 공개한단 말입니다. 웹에 공개하는 것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새로, 그러니까 리퍼블리시가 된다는 거죠. 리퍼블리시라고 하는 것은 내용이 수정되면 자동적으로 새로운 형태의 퍼블리시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시가 되고, 그리고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이 히스토리죠. 버전 관리, 즉 히스토리입니다. 누가 언제 이 문서를 만들었고
또한 언제 수정했고 어떤 내용이 바뀌었는지가 1년이든 10년이든 100년이든 거의 1분 단위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문서를 실수로 삭제할 우려가 전혀 없게 되는 거죠.